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이장왕.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어, 마침 거기 아, 노약자석입니다. 앉아서 보신 분들 앉아서 보시고요. 즐거우세요? 네! 저희는 이런 즉흥성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노래도 만들어드리고요.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드시는 거예요. 왜요? 예, 졸업자 부침 중인데요. 또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요? 아까 그 뭐 예 군대 노래를 만들 때 또 만들어 달라고요? 하나만 더요? 더럽게 지겹게 만드네.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예, 한 번. 예. 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뭐죠? 아, 이거 제 신분증 아닌가요? 아니구나. 아,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 뭐야? 브리즈가 공연을 유튜브에서만 1년 보다 큰 결심을 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저저번 주에 왔으나 제대로 못 보고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항상 좋은 공연 해주시는 브리즈가 밴드 너무 감사합니다. 즉흥곡 요청.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두 아이와 남편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위한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본인 것도 만들어줄 건데 미안해요. 그럼 결혼에 힘들면. 와, 1년 동안 유튜브로만 우리를. 아니 근데 이걸 편지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오늘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네, 오늘 싸우셨어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다 본인이 사모님 아닌 척. 사모님, 사모님 성함이? 이상명. 이상명님이요? 상명님? 이상명님? 도망가셨어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나오라고 안 할게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남편분이 수줍게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도망가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절로 도망가셨다고요. 돌식이 되셨네. 아, 뭔 소리야. 자,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몇 살에 시집 오셨는데요?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우리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2. 32대 20대 초반 분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제가 33이셨고 사모님은 20대 초반이었고 21? 21? 21에? 노래 불러드리니까 나중에 비결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궁금하다고. 예? 아 프로포즈가 이걸로? 속도이만 떠나자! 떠나갈래! 이거지. 결혼해야 돼. 아, 어머. 근데 지금 속도위반 때문에 빨리 결혼하시긴 했지만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네. 어머, 노래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고맙다고. 고맙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제가 떨리네요. 예, 오늘 즉흥곡은 이걸로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즉흥곡만 부르면 저희 노래를 많이 못 불러가지고요. 예, 일단 아버님이 저희 공연을 1년 동안 보셨대요. 그리고 오랜만에 브리즈가 찾아왔는데 오늘 즉흥곡 사연은 젊은 나이에 본인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하셨던 우리 사모님을 위한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코드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심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장르 원하십니까? 신나는 거. 야, 네가 아무거나 해라 했으면 고민하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미리 듣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야, 누가 웃었어?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다 웃었어. 번성번성 만드는 것 같아. 이것만 본 사람들, 쟤네 뭐야? 따르르르르 뭐야 쟤네? 자, 요렇게. 예. 네.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뭐가 마음에 들어, 이게 뭔데? 좋아. 어떻게든 하면 네가 말한 것처럼 따라라 들려. 좋아요. 그러면 베이스는 늦게 들어올거야? 그럼 나는 노래 들어가면 돼? 애기야, 엄마가 찾으셔. 어머니가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참으신 것 같아. 어머니가 원래 화 안 내시는 분인데, 그죠? 어머님. 어머님,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애기 너무 이뻐요. 여보, 오늘은 나가서 밥 안 먹을래요?
우리 딸 옷 입어 아빠 따라 홍대 나가자 여보 오늘은 홍대 거리 한번 거닐줘 딸아 여기는 홍대란다 우리 여보 결혼한 뒤 맘 먹고 데이트는 딴소리 어딜 가도 사랑하는 딸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둘만의 데이트는 무슨 해본 기억도 없죠 한참 이뻤던 꽃 같았던 우리 마누라가 이제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렸죠 잘해줄 거라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말했는데 이렇게 밥 먹고 데이트도 못해 사랑한다 말도 못해 보강시켜준단 말도 못해 잠들고 싶을 때 친구들을 세워세 데이트에 비싼 밥을 먹을 때 우리 마누라는 자기 옷보다 애기 옷 챙기느라 비싼 밥은 나랑 먹느라 항상 좋은 추억 못해줘서 좋은 거 한 번 못해줘서 미안한 밤이 미안한 밤이 드는 밤이네요 사랑한다 말 못해 보강시켜준다 말도 못해 손에 물 넘어친다 말도 못해 연애를 하셨는데 우리 첫째가 이만큼 끝 정도면은 연애 시간과 결혼 시간이 더 길 텐데 아직도 사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아직 사랑하시는 마음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직도 도망가셨어요? 담배 다 피셨으면 오세요. 우리 저희 딸들은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이쁜 사람 보면서 이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아유. 우리 아버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빠 좋죠? 아빠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둘 다 그래 현명하네. 아빠에겐 돈이 나오고 엄마에겐 밥이 나오니까. 즐거우세요? 네. 예, 저희는 이렇게 즉흥곡을 만들었던 분리수거라는 팀이고요. 저희